86회 기출도일업은 전표 입력 먼저 하고요. 그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랑 결산 쪽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6회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2019년도 기출 문제 중에 가장 저조했던 합격률입니다. 그래서 23%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가 어려울 때 나오는 합격률이 20%대거든요. 근데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이쪽의 합격률이 제일 낮았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합격률이 낮을 만큼 문제가 과연 어려웠을까? 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어려웠던 문제가 많다라는 부분은 아니었었는데, 아무래도 서식 작성을 여러 개 내곤 했던 부분에서 감점 요인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불합격자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럼 준비들 되셨을 거니까 들어가겠습니다. 주식회사 현대기업 회사 코드는 862번입니다. 제조와 도소매매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고, 단기 6기 회계기간은 2020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입니다. 자, 전산세무회계 수업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저희 프로그램 들어왔고요. 회사 코드 862번입니다. 자, 기본 전제 조건은 우리 문제에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라는 문구가 없으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적용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 전표에 나오는 입력 시 유의사항은 귀에 딱쟁이가 앉게끔 하러 가실 것. 왜냐면 항상 시험 보러 가실 때 제일 많이 틀리시는 게 우리 재고 자산 타계정 대체를 꼭 해야 되는데 8번 조규 안 넣고 나오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 또 하나, 우리 채권 채무의 거래처 입력을 꼭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라고 하지만 우리가 거래처 코드를 자꾸 빠뜨리고 나온다는 거. 그게 이제 두 번째 실수이고요. 그리고 문제 지문에 분명히 공장은 공장, 사무실은 사무실의 문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밑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공장에서 사용할 이런 식의 문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용의 관점이었다라면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더라? 500번대 코드를 쓸 건지, 800번대 코드를 쓸 건지. 그래서 제조 경비는 500번대에, 판관비는 800번대 코드 넣는 거 항상 조심해 주실 것.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가져가셔야 되는 유의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반 전표 입력 문제 다섯 문제부터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재무회계의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1월 17일이니까 여러분 1월 17일 내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7일 입력하시고 시작할게요. 자, 문제 보죠. 공장에서 사용할 청소용품 22,000원을 경기철물에서 현금으로 구입하고요. 네, 현금 구입한 건 우리 차변에 뭐 나가면 될까요? 현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구입하고 간이용 수증을 받아왔다. 이런 게 간이용 수증인 거죠. 전액 당기 비용 처리해 달래요. 단, 전액 당기 비용. 그럼 여러분, 우린 공장에서 사용한다라고 했고 비용 처리해 달라고 했으니까 제조 원가 처리하시면 되죠. 그럼 요거 뭐 정리하시면 될까요? 소모품비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소모품비 정리하자. 그리고 반드시 제조 원가로 정리해라. 그리고 금액은 얼마이다? 22,000원이다. 더 하실 거 있어요, 여러분? 없죠? 네, 입력하러 갈게요. 그럼 구분란에 가셔서 출금 전표 처리하셔도 되고 차대로 넣으셔도 되고 저희는 출금 전표 오랜만에 써볼까요? 네, 1번 출금 전표 그리고 우리 누구 넣어주시면 된다? 소모품비 넣어주시면 된다. 530번에 있는 소모품비 계정 과목 선택해 주시고요. 금액은 22,000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금이나 입금 전표를 한동안 안 쓰면 이 출금 1번 누르는 게 익숙치 않아요. 그러면 차와 대로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럼 이렇게 넣어주시고 두 번째 3월 27일 가겠습니다. 다른 3월 일자는 27일. 자, 문제 볼게요. 우리 은행에 예치된 정기 예금이 만기가 되어 원금 5천만 원과 이자 100만 원 중. 자, 일단 저는 여기에 정리 좀 할게요, 여러분. 중에서 끊어볼게요. 자, 왜냐면 원금이라고 했던 건 계정 과목 뭐로 가시면 되고요. 원금은 정기 예금이겠죠. 이자 100만 원은 이자 수익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고,
세금은 어디에 대해서 뗀다? 이자 수익에 대해서 떼겠죠. 자, 그래서 소득세 등 15만 4천 원이 원천징수돼요. 여러분, 소득세 등 15만 4천 원이 원천징수됐대요. 자, 이게 소득세 등이라고 나오지만 법인세 등이 맞는 표현이겠죠, 여러분? 그쵸? 우리 지금 우리 회사 법인이에요. 근데 법인이 정기예금 만기가 돼서 은행에서 원금하고 이자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법인세 14%, 법인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 10%를 떼서 15.4%를 뗐겠죠. 그래서 우리는 15만 4천 원이라는 게 나온 거고요. 자, 원천징수되어 차감잔액인 우리 5천 84만 6천 원이 어디에?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단,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하래요. 자, 여러분, 이거를 우리 미리 낸 법인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여러분? 선납 세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럼 정리 다 끝났으니까 이제 입력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문제들은 그냥 이자만 단독으로 냈던 걸 이번엔 원금과 이자가 같이 나오는 문제를 주었다라는 것뿐이에요. 자, 그럼 우리 어느 변부터 넣을까요, 여러분? 저는 대변부터 넣을게요. 자, 대변에 우리 정기예금 만기 됐으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기예금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할 게 있어요. 얘 은행 있지 않아요? 네, 우리 은행에 예치된 정기예금. 그럼 여러분 정기예금의 거래처에 누구 넣어주셨어야 돼요? 우리 은행 넣어주셨어야 되는 부분이죠. 됐을까요? 그런데 재밌는 건 여러분 다방공지예요. 정기예금에 은행 넣지 않은 거다 받았으면 처리됐어요. 결론적으로는 우리 거래처 코드가 다방공지 안 나왔어요. 근데 원래 넣어주는 게 맞아요, 여러분. 네. 예적금 넣어주는 거 맞다고 했잖아요. 넣어주시고요. 자, 금액 얼마이다? 5천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같은 변, 대변에 저는 누가 생겼다? 이자 수익이 생겼습니다. 자, 이자 수익은 얼마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자 수익은 100만 원. 자, 상대 계정 차변 넣어주셔야 되겠죠? 차변. 자, 차변은 여러분, 우리 미리 낸 세금 뭐라고 하죠? 선납세금. 자, 선납세금 얼마 있었죠, 여러분? 15만 4천 원. 그리고 같은 변 차변에 보통예금 103번, 5,084만 6천 원이 나오죠. 됐을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란될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정기예금은 거래처 관리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명확하게 은행도 나와 있었습니다. 다만 다방공지에서는 정기예금에 거래처 코드가 공지되진 않았지만 이거 공지된다고 해도 실제 이의제기 못해요, 여러분. 넣는 게 원래 원칙적으로 맞아요. 근데 다방공지에 빠졌더라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문제는 6월 25일이네요, 여러분. 일자를 6월 25일로 변경해 주시고 들어옵니다. 자, 지문이 일단 길어요. 자, 내용을 볼게요. 2020년 1기 예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미납세액 150만 원. 자, 그런데 이 부분 회계 처리 뭐로 되어 있다?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되어 있고, 자,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가정한대요. 이게 이제 용어가 바뀌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납부 지연 가산세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납부 지연 가산세로 가정 우리 10만 원이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 안낸 미납세금 150, 그리고 늦게 냈기 때문에 연체성 이자처럼 받는 납부 지연 가산세 10만 원을 법인카드인 신한카드로 납부했대, 여러분. 자, 그러면 이런 카드로 납부했으니까 여러분 카드사에서는 즉시 돈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 부분 뭐로 정리하시면 돼요, 여러분? 미지급금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지급금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누구이다? 신한카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국세카드 납부 수수료는 결제대금의 몇 프로? 1%.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카드로 세금을 낼 수는 있는데요. 이 카드사 수수료가 발생돼요. 근데 그 수수료 중에 일부는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이 부담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납부 의무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납부 의무자가 부담해야 된게몇 프로이다? 결제 대금의 1%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카드로 얼마 결제해요? 160만 원 결제하는 거죠. 150과 가산세 10만 원. 그럼 160만 원의 1%는 얼마가 되죠, 여러분? 16,000원인가요?
네, 16,000원이에요. 이거 설마 또 150만 원 1% 하시진 않았겠죠? 우리 두개 합쳐진 금액이 결제 금액이니까 우리 16,000원. 자, 그래서 그렇게 가정한다고 주었고요. 단,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로 정리해주고, 여러분 답다 좋네요. 원래 안 줘도 세금과 공과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판관비, 카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 처리하며 하나의 점표로 처리하래요. 어려울 게 있었을까요? 6월 25일에 패턴 문제가 아주 오래전에 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뭐 가산세가 있다기보다는요, 세금을 그냥 카드로 냈고요. 카드로 내면서 우리 무슨 부분 수수료 부담이 있었어요. 라는 문구를 낸 적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하나 더 추가된 게 가산세 하나 더 추가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패턴이 자주 나오는 패턴은 아니지만 충분히 나올 소지는 있는 부분. 그러면 저희는 차변에 미지급 세금 정리 먼저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 세금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지급 세금은 261번에 있었네요. 거래처 얘기한 적 없으니까 그대로 넘어가시고 150만 원 입력합니다. 자, 같은 변 차변에 우리 납부 지연과 관련된 불성실 가산세 있었죠? 얼마인가요? 10만 원. 근데 세금과 공과 처리해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817번에 있는 세금과 공과 넣어주시고 금액 1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카드 결제하면서 카드 결제 수수료 나왔었습니다. 같은 변 차변에 수수료 비용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 선택해달라고 했으니까 831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액은 16,000원입니다. 자, 상대편 대변에 우리 이제 뭐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결제한 부분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우리 뭐로 가시면 돼요, 아까? 미지급금 가시라고 했어요? 미지급금 253번. 그리고 카드사는 무슨 카드였죠? 신한카드였습니다. 그래서 신한카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수료가요, 포함된 거로 결제가 돼요. 수수료가 포함된 거로. 별도로 안 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미지급금에 신한카드 넣어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 자,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네 번째 문제는 7월 3일입니다. 자, 7월 3일 넣어주시고, 원재료 구매거래처 직원 김갑수의 결혼 축의금 5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였다. 그러면 여러분, 대변에 보통 예금, 그리고 거래처 직원 결혼 축의금이죠, 여러분. 경조사비 준 거네요. 접대비. 다만, 원재료 구매거래처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다, 제조 원가이다. 제조 원가입니다. 이거 그대로 넣으시면 되죠. 자, 구분란에 오셔서 차변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우리는 513번에 있는 접대비를 선택합니다. 금액은 5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상대 계정 대변에 우리 보통 예금 103번 넣어주시고 50만 원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거의 회계 2급 수준의 문제였네요, 여러분. 자, 다섯 번째 문제 11월 30일입니다. 자, 월과 일자 정확하게 넣어주시고요. 11월 30일. 문제 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필연의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약소금 300만 원이 주식회사 필연의 부도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되었다. 여러분, 여기선 대손이 확정됐다고 정확하게 나왔죠? 사유는 무엇이고요? 부도입니다. 그래서 부도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되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는 게 뭘까요? 아, 대손이 확정됐어? 그러면 우리는 무엇하시라고 배웠다. 자, 일단 누구와 대손 충당금과 무엇하시고 우선상계하시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럼 대손충당금과 우선상계 이게 머리에 딱 떠올라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 충당금 잔액이 부족하면 충당금 잔액이 부족하더라. 자, 이렇게 되면 무엇하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부족시 우리는 무슨 부분? 여러분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약소금이니까 이 약소금의 계정 과목은 무엇이었을 것이다? 당연히 받으러움인 거잖아요. 이런 받으러움이나 외상 매출금은 상거래 계정 과목인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여기 비용 처리하는데 무슨 비용? 대손 상각비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 자, 일단 이건 기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 200만 원이 기설정되어 있으며, 그럼 답 좋네요. 그러면, 아, 충당금과 우선? 근데 여러분, 내가 부도난 게 얼마? 300.
그럼 잔액이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부족한 것만큼 얼마요? 100만 원이 잔액이 부족합니다. 그거 무슨 처리하라고요? 대손, 상각비 처리하세요라는 얘기잖아요. 됐을까요?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 대손세액은 고려하지 아니한대요. 자, 여러분, 이거 만약에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을 고려한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대손세액 신청을 했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대손세액 신청을 하셨으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계정 과목 뭐로 가야 된다? 부가세 예수금으로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몇 퍼센트만큼요? 대손금에 대해서 우리 곱하기 얼마 하시면 돼요? 곱하기 110분의 10만큼이요. 그래서 그 부분 고려하셔야 되겠죠? 근데 얘 고려 안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부가세 예수금 계정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만 기억하면 된다? 충당금과 우선상계하고 잔액이 부족하면 대손상각비 처리한다. 라는 것만 숙지했으면 되는 문제이네요.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11월 30일. 어느 쪽을 먼저 넣든 상관없지만 저는 갖고 있었던 어음 먼저 정리할게요. 그러면 대변 먼저 넣어주시면 되죠. 받을 어음 110번. 거래처 누구죠, 여러분? 필연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 넣어주시면 된다? 30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상대 계정 차변엔 우리 이런 받으러미 110번이잖아요. 그럼 관련된 대손 충당금은 몇 번이다? 플러스 1 하시라고 했죠, 코디에. 그럼 111번. 자, 그럼 대손 충당금 나올 거고요. 그리고 금액은 얼마이다? 200입니다. 자, 같은 변 차변에 우리 이제 대손 상각비 넣어줘야 되겠네요. 대손 상각비. 자, 그러면 835번에 있는 판매비와 관리비. 만약에 여러분 여기 받으러미 아니고 미수금이었다라고 하시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 가셔야 돼요. 근데 우린 상거래니까 제가 대손 상각비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은 이제 정리가 끝났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종료시켜 주시면 되시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내용 볼게요, 여러분. 뭐, 입력 시 유의사항은 일반 전표하고 동일하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거. 반드시 하단의 분괘까지 꼭 해주시고,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는 전자입력란에 열로 선택한다는 것만 추가됩니다. 자, 4월 22일부터 나와져 있는 문제 순차적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달은 4월 선택해주시고요. 일자는 22일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여러분. 자, 물품의 운송을 목적으로 사용하던 운반용 트럭을 주식회사 해우의 아래와 같이 매각. 자,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여러분, 세금계산서 발급했단 얘기잖아요. 그리고 매각은 어찌됐든 매출의 상황처럼 봅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라고 했고, 전자로 발급한 부분.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생계 발급했을 거예요. 유형번호 뭐로 넣으시면 되죠? 여러분, 세무부분은 우리 11 과세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매각 대금은 매각일에 보통 예금으로 무엇하였고요? 즉시 수령하였으며, 매각 관련 처분손익 분괴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진행한다.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따로 분괴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자, 취득가액은 1250이고요. 그와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은 520입니다. 자, 공급가액은 세금계산서 발급한 금액 900에 부가가치세 별도 90만 원이겠네요. 자, 매각일까지의 감가상각비는 무시하래요. 원래 선상과 후 처분하잖아요. 네, 그거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운반용 트럭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계정 과목 뭐로 처리해놨을까요? 차량 운반고 처리했던 거 없애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입력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얘는 팩톤만 잘 기억해 주시면 그대로 정리할 수 있죠, 여러분? 자, 유형에 가셔서 11, 과세. 품목에는 그냥 트럭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제가 트럭. 자, 그리고 공급가액은 900만 원입니다. 세액은 90. 자, 거래처는 누구한테 팔았어요, 여러분? 해우. 자, 해후죠? 네, 해후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전자자리는 여로 선택합니다. 분괘는 항상 혼합을 쓸 수밖에 없어요. 고정자산 매각은. 그러면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90만 원. 제품 매출로 들어온 계정 과목을 차량 운반구로 수정입력. 금액은
900으로 나온 걸 얼마로 고친다? 취득가액 1250만 원으로 수정입력. 자, 대변에 요 두 가지 요건만 고쳐놓으시고 곧바로 어느 변에 가자? 차변. 자, 그러면 차변을 선택 입력해 주시고 우리 차량 운반구하고 관련된 강가난강 누계 코드는 몇 번? 플러스 1. 그럼 209번. 자, 그럼 금액은 얼마이시고요? 52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차변에 넣어야 되는 게 무엇이다? 대금 수령한 방법. 자, 우린 돈을 받았습니다. 못 받았으면 미수금이겠죠? 근데 매각 대금은 매각일에 보통 예금 즉시 수령했으니까 보통 예금 103번. 자, 돈은 공급가액 900과 부가세 포함해서 얼마 받았을 것이다? 990만 원 받았겠네, 여러분. 그러면 우린 보통 예금 990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 990만 원 입력하시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럼 요거 넣고 났더니 우리 대차 차익란에 상단에 17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차변과 대변 금액 보시면 차변이 더 크죠? 그럼 대변에 추가 입력할 게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여러분, 저희는 이익 봤다는 얘기예요? 손실 봤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입력하고 여기 대차 차익이 음수이면 손실이고 대차 차익이 양수이면 이익이라고 했죠? 우리 대변에 넣을 수 있는 건 수익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대변 추가 입력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계정 과목은 유형, 자산, 처분, 이익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 자산 처분이 170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 되게 오랜만에 낸것 같긴 해요. 고정자산 매각 공개가 한동안은 제가 정말 많이 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조금 다양성을 좀 추가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빈도가 조금 내려간 것처럼 보여지긴 해요. 그래도 여전히 패턴은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 자,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4월 30일. 자, 우리 월은 동일하고요. 일자만 정확하게 입력. 자, 중앙상사에 2월 3일 외상으로 판매했던 제품 중 3대 대당 250만 원입니다. 부가가치세 별도이고요. 불량으로 인하여 무슨 처리되었다? 반품 처리되었다. 여러분, 나갔던 물건 들어왔단 얘기네요. 자, 이에 따라 반품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자, 대금은 외상 매출금과 무엇한다? 상계 처리하며 음의 부수로 회계 처리한다. 이런 반품은 원래 음수 처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자, 어려울 거 하나도 없네요. 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그리고 과세 거래이니까, 왜냐면 부가세 별도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쵸? 자, 그러니까 과세 거래니까 유형 번호 뭐로 간다? 11 과세죠. 공급가액에 뭐로 입력하신다? 음수로 넣어주시면 되죠. 그쵸, 여러분? 네. 그러면 입력하러 들어가 보시죠. 자, 유형 자리 가셔서 11 과세 넣어주시고, 품목은 제품이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반품이라고 넣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 수량은 마이너스 3이라고 이번엔 한번 넣어볼까요? 채점하진 않지만. 자, 그리고 단가는 250만원짜리. 그래서 공급가액은 마이너스 750에 75만원 부가세가 들어옵니다. 거래처는 중앙상사니까 중앙 넣어주시면 되시고, 전자 여부는 1, 열을 선택합니다. 분괘는 외상 매출과 상계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괘는 뭐로 가시면 된다? 2번 외상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더 하실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대로 끝. 그래서 반품은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지금의 패턴으로 그냥 끝나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들어갈게요. 날짜는 6월 30일입니다. 6월 30일. 주식회사 영세상사로부터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원재료를 1,500만 원에 매입하고, 여러분, 우린 사온 상태에 여러분, 판게 아니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자, 그리고 뭐 사왔다? 원재료를. 자, 500만 원 중, 대금은 500만 원은 현금으로 결제하고요. 현금으로, 그리고 잔액은 3개월 외상으로. 여러분, 외상했대요. 3개월 외상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외상은 1,500에서 500 빼시면 1,000만 원은 3개월 외상이다. 이 얘기죠. 자, 근데 구매 확인서 거래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되죠. 그래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대요. 자, 매입이니까 여러분, 매입 쪽에 있는 영세는 52 영세죠. 그래서 유형은 52 영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영세상사이고요. 자, 입력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12 형세를 워낙 많이 봤었는데 52 형세도 나올 수 있어요. 자, 유형 넣어주시고 품목은 원재료입니다. 공급가액은 1,500만 원입니다. 거래처는 영세상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였죠? 그러면 여 선택하시고요. 분괘는 혼합입니다. 자, 원재료 그대로 두시면 되시고 내려오셔서 대변 입력하시고 그리고 현금 입력합니다. 근데 현금의 금액은 500이었으니까 500만 원만 입력. 자, 그리고 같은 변 대변 입력해 주시고 우리 외상 매입금이겠죠, 여러분? 외상 매입금 1,0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공부하실 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른다는 관점이 아니고요. 실수하는 것 중에 무이자 중에 매입인데도 외상 대출금 쓰고 나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항상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더할건 없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4번 문제. 자, 4번 문제 보시고 일자는 7월 9일이네요, 여러분. 우리 7월 9일로 일자 좀 바꾸고 들어올게요. 다른 7월 1은 9. 자, 미국 스타사의 제품을 만불에 직수출하고, 여러분 직수출했으니까 우리는 직수출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자, 직수출이라는 표현이 나와져 있으니까 우리 유형번호 몇번 넣어주시면 돼요? 16, 수출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거래처는 스타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내용을 봤더니 수출 신고일자는 7월 1일이고요. 선적일은 7월 9일이래요. 그럼 직수출의 공급 시기는 언제가 맞다? 선적일이 맞죠, 여러분? 그럼 회계 처리 날짜는 7월 9일입니다. 자, 그리고 수출 대금 전액을 7월 31일 미국 달러화로 받기로 하였다. 그러면 우리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7월 9일 돈 받은 적은 없어요. 그럼 무슨 거래요? 외상 거래이죠. 자, 외상이면 환율은 언제로 간다? 공급 시기의 환율로 간다. 그럼 공급 시기가 7월 9일이니까 우리의 환율은 1,200원이 되는 거죠. 됐을까요, 여러분? 자, 수출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요. 수출 신고 번호 입력은 생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불에 얼마 곱해주시면, 1,200원 곱해주시면, 우리 공급가액은 얼마가 된다? 1,2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 끝난 거네요. 자, 그럼 입력하러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에 16 수출 넣어주시고, 품목에 제품이라고 넣어주시고, 공급가액 1,200만 원 입력합니다. 자, 거래처는 한영키 눌러주시고 S만 누른 다음 엔터. 그러면 스타가 나오니까 그대로 엔터. 자, 그리고 우리 내려오셔서 영세일 구분에는 F2번 선택하시고 우리 직접 수출 몇 번이요? 1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출 신고 번호 생략이니까 엔터합니다. 분괘는 2번 외상 선택하시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더 하실 일은 없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에 8월 25일 들어갈게요. 자, 일자 8월 25일. 자, 영업부 사무실에 임대인에게서, 여러분 영업부 사무실에 임대인에게서 받은 전자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여러분, 지금 내가 받은 거죠? 무엇을? 전자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유형은 몇 번을 쓰신다? 면세에 있는 53, 면세를 쓰시면 되겠죠? 그쵸, 여러분? 매입에 있는 53, 면세. 자, 수수료는 수도 광열비로 회계 처리하고요. 대금은 이달 말일에 지급한대요. 여러분, 돈 아직 안 줬죠? 대금은 이달 말일. 그러면 뭐로 쓰시면 돼요? 미지급금이구나 라고 얘기하겠죠. 이것도 복수답안 나왔겠죠, 여러분. 수도광열비 비용이라는 것 때문에 미지급 비용도 맞습니다. 이렇게 나왔겠네요. 자, 공급가액 나와져 있는 요건 그대로 넣어주시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력하러 가시죠. 자, 유형 53 면세 품목 수도료라고 넣어주시면 되고 공급가액 5만원 입력. 자, 공급처는 누구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성1빌딩에서 받은 거죠? 네, 성1빌딩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전자니까 반드시 여 선택하고 분괘는 혼합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원재료는 뭐로 바꿔주시고
수도 광열배. 근데 앞부분에 분명히 영업부 사무실 임차인에게 받았다고 했습니다. 임대인에게서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815번에 있는 수도 광열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편 대변엔 미지급금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까지 끝. 됐을까요, 여러분? 지금 특이한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문제가 아주 어려워서 못풀 정도의 수준의 문제는 사실 없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기존보다 문제 지문이 조금 더긴 애들이 있다거나 또는 자주 안 냈던 패턴의 문제를 냈다거나 한건 있지만 난이도가 확 상향 조정이 됐거나 하는 부분은 사실 없었던 회차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끝낼게요, 여러분. 그리고 다음 강좌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랑 결산으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